우와, 얘들아, 여기가 바로 사람 아리래. 우와. 진짜 덥다. 그니까. 오늘 가이드를 해주실 분인가 봐. 안녕하세요.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낙타를 타고 사막 투어를 할 거예요. 우와, 상금아 엄청 잘하시네. 우와, 낙타라니. 우와, 정말 신난다, 엄마. 저 낙타 처음 봐요. 어휴, 나도. 아, 낙타를 타고. 오, 정말 낙타 진짜 귀엽게 생겼다. 와, 여보. 이번에 그 가이드분까지 합해서 여행 진짜 싸게 온 것 같아. 아이, 그럼. 인터넷으로 보고 신청했는데 비행기값 포함해가지고 4명에서 5만원도 안 했어요. 이건 진짜 개이득이라고. 아, 근데 5만원? 그건 너무 싼 거 아닌가? 수상한데? 아이, 와서 기분 좋으면 됐죠, 여보. 가자. 아, 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 낙타는 짐으로 쓰면 됩니다. 아, 짐꾼이래. 이 낙타이는 짐꾼. 오. 그럼 가겠습니다. 네. 와, 사막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말 기대된다. 아이, 그리고 얘들아, 사막은 엄청 더우니까 마실 거랑 막 그런 거 가방에 잘 챙겼지? 네. 맞아. 와. 아휴. 아휴. 아휴, 생각보다 엄청 더운데, 얘들아? 아이, 괜찮아? 아빠 너무 더워요. 배낭에는 물 좀 먹어야겠어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저기 그늘 있는 데서 조금만 쉬고 가면 안 돼? 아유, 좀 있으면 쉬는 코스가 나올 거야. 아이, 저 사람들도 쉬어야 될 테니까. 아유. 여러분들 많이 더운 거 알고 있습니다. 저기 그늘에서 잠깐 쉬시면 됩니다. 잠깐 쉬는 동안 재미랑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유, 괜찮으세요? 더운데 같이 쉬면서 물 좀 먹고 해요. 아닙니다. 이게 제 이름입니다. 가겠습니다. 편히 쉬십니다. 아이, 감사해요. 아이, 짐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더워.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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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아, 덥다, 더워. 아, 사막은 사막이야. 아, 여보. 진짜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 편히 쉬자구. 아, 진짜 잘 것 같아. 겨우 그늘 하나인데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아이, 그나저나 여보, 꽤 오래 걸어서 온 것 같은데요? 우리 이러다가 돌아갈 때도 힘들겠어요. 아이, 그러게. 한 시간 넘짓. 아, 낙타 타고 왔으니까. 아이, 저 사람도 다 길 외우는 거겠지? 아이, 그럼. 다 베테랑이잖아요. 아, 그나저나 저 사람도 엄청 착하다. 우리 짐도 다 맡겨주고. 응? 아, 그니까. 엄마. 응? 저 사람이 저희 집을 가지고 만스런 치는데요? 응? 만스런? 그게 뭔데? 뭐? 뭐? 야, 우리 집 어딨어? 그 사람 어디 갔고? 어? 저리 쏘라, 멍청한 인간들. 쪼비가 쏘면 의심을 했어야지. 짐은 내가 촥촥 하겠다. 야! 여보, 어떡해. 우리 사막 한가운데에서 버려진 것 같아. 엄마, 너무 무서워.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떡한담? 일단 침착하게 지금 이 상황을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대체 뭐해? 대체 어떻게 할 건데? 너무 무서워. 엄마, 어떡해. 다들 쳐요!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저희는 패닉 상태로 빠지고 말아요. 다들 마음을 조금 릴렉스하게 가다듬고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알았죠? 응, 알겠어. 여보, 어떻게 나를 룸을 물려고 하는지 뭐 하는 거야? 사막에 갇혀서 우리 죽을 거 할 거야! 글보! 다들 진정해요. 저희에게 남은 건 지금 다행히 낙타 한 마리와 니아 배낭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행인 건 니아가 먹보라 먹을 걸 많이 챙겼을 거예요. 그치 니아야? 응? 다 먹었는데요? 근육 안면 육각수! 여보, 이렇게 열량을 소비하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덜 움직여야 수분 손실이 덜해진다고. 좋아요. 그러면 이 사막에서 어떻게 돌아갈지 고민해보죠. 일단 우리가 온 방향은 기억해? 저는 애들 보느라 못 봤죠. 당신은요? 아, 난 오면서 걸으면서 잤지. 그거 지금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마, 내가 봤어. 우리 저쪽에서 걸었어 우리. 역시 내 딸이야. 그럼 일단 저쪽 방향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이동해봐요. 그러자고. 응? 일어나 임마. 네. 가자. 아유, 꾸준히 걸어야 돼. 엄마, 너무 더워요. 목도 말라. 아, 죽을 것 같아요. 얘가 다 힘든데 너무 안 힘들어? 조금만 참아, 리아야. 그치만 전 이렇게 가다가 정신을 잃을 거라고요. 참으라니까. 그래서. 땀이 미친 듯이 흐르는구만. 더워. 물이다. 리아야, 내 얼굴 좀 핥지 마. 그래 리아야, 땀으로도 수분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으렇게 그렇게 아빠 땀이라도 마시렴. 여보, 조금만 참아. 그만. 엄마. 어? 저기 앞에 선인장이 있어. 저걸로 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똑순이 열어. 나 진짜 최고구나. 선인장을 자른 다음에 그 면을 빨아먹으면 어느 정도 수분을 얻을 수 있단다. 정말 똑똑하구나. 머리 똥바가지고. 리아야, 그만 땀 먹고 빨리 이리 와. 물 먹자. 우리 빨리. 이거 선인장을 핥아먹으면 된다는 거지. 리아, 너부터 핥아먹어. 리아야, 그러면 안 되지. 가시를 제거해야지, 칼로. 그러네. 칼 여기 안에 있어요. 칼 꺼내고 칼로 제거하렴. 샥뚝. 제거해. 됐다. 자, 이거를 이제 빨아먹으면 돼. 들고 말이야. 자, 먹어볼까? 여보, 이거 좀 나오는 것 같... 자, 이걸로 어느 정도 수분 섭취도 했고 이제 다시 출발해보자. 엄마, 근데 저 목은 죽였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정말 가지 하는구나. 그치만 우리가 이제 가진 건 낙타밖에 없잖아. 그치만 같이 여기까지 온 낙타를 그렇게 잔인하게 보낼 순 없잖아? 그치만 한입 정도는 괜찮을까요? 안돼! 다른 방법 없을까? 그게 뭐야? 어? 왜? 저기 전갈이 있어요. 전갈? 다행이야. 저건 아주 우리 몸에 건강한 좋은 단백질 원이란다. 독만 조심하면 돼.
그럼 독침은 어떡하고요? 저 정갈에는 독성이 없는 정갈 종류란다. 뒤에 꼬리 부분이랑 집게랑 머리를 자르고 먹으면 아마 안전할 거야, 아마. 응? 여보, 조심해. 맛있게 생겼네. 여보, 걱정하지 마요. 빨리 와서 먹어, 빨리! 아, 여보, 아직 이거 너무 쬐끔해서 아직 이걸로는 부족하겠는데? 아, 엄마! 엄마! 어, 저기! 더 맛있어 보이겠는데? 여보! 이거면 일주일 치겠는데? 잡어! 됐다, 먹어, 먹어! 이 정도면 일주일째! 목말라. 여보, 조금만 힘내요, 얘들아, 힘내! 목말라. 아, 너무 뜨거워. 갈증 나, 갈증. 우와, 질세! 뭐지? 여보, 지금 뭘 먹은 거예요? 거긴 아무것도 없다고요! 모래야, 모래! 네가 본 건 신기루라고! 신기루였구나. 진짜네. 신기루가 뭔데요? 신기루는 사막에도 같은 곳에 자주 보이는 현상인데, 사막같이 땅이 뜨거울 때 빛이 굴절돼서 발생하는 착시 현상이야. 이제 어떡해요? 일단 앞으로 쭉 걷자구나. 계속 걷다 보면 길이 나올 거야. 리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봉수로. 자. I'm die. I'm die. 와, 저기 마을이 있어. 아빠, 저건 신기루가 아니겠죠? 아, 아니지. 딱 봐도 진짜 마을이라고. 빨리 가요. 아유, 내가 말했잖아요. 쭉 가면 있다고 마을이. 힘든데. 나 마을에서 사이다도 마시고 콜라도 마시고 냉수도 마실 거야. 와, 드디어 배를 태울 수 있겠군. 거기 주세요. 와, 도착했어. 여보, 뭐예요? 빨리 와요. 그 진짜 마을이네. 우린 진짜 살았다고. 야, 빨리 밥 먹어요. 역시 여보 말대로 조금 더 힘을 내길 잘했어. 잉여맨 가족 만세! 만세! 만세!